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저번에 세이크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퓨빅 심파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효과도 또 나름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환자분이 허리 요통이 있고 막 있는데 아무리 SI 조인트를 치료하더라도 요통이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비스를 SI 조인트 모양도 괜찮아지고 세이크럼도 괜찮아졌는데도 요통이 자꾸 있고 아니면 자꾸 틀어지는 모양이 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퓨빅 심파시스를 교정해 주면은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론을 봤을 때는 솔직히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 때 퓨빅 심파시스의 치료가 조금 높습니다. 남성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부분에 이제 성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퓨빅 심파시스 치료할 때도 많은 좀 제약이 있기도 하고, 여성분하고 남성분 모양이 펠비스는 다르고 또 어떤 역할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한 7대 3, 8대 2, 18대 2 이런 비율로 여성들이 좀더이 적응증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허리를 치료했을 때는 치료가 통증이 한 70%? 아무리 잘 치료해도 70%? 보통 50%, 70% 사라지는데 여기만 치료하면 통증이 거의 90% 이상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여성으로서 불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킨 투 스킨이나 이런 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환자한테 다가갈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환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환자분 제가 이제 앞에 쪽을 터치할 건데 우선은 배꼽 밑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뼈가 하나 잡히는데 그걸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제가 여기 만지겠습니다 탁 만지면은 환자 좀 당황하시겠죠? 그러니까 배꼽에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뼈가 만져지는데 고개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지시면 아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럼 제가 그거를 살짝 만져볼 테니까 너무 아프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 퓨빅 심파시스는 파이버 카트리지가 저기 본적이기 때문에 조인트이기 때문에 모션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블라세이션을 이거를 리스테이션에 이런 식으로 만져보다 보면은 사실은 솔직히 잘 판단하기 쉽지 않고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뼈는 이렇게 되지만 이 주변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 주변에 많은 어떤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뭐가 많기 때문에 요뼈 카트리지 자체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만질 방법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P로 A로 P로 눌러보는 방법 아니면은 S to I 아니면은 I to S로 눌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촉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P로 A를 눌렀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리스트리션 있고 이쪽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팔페이션에서 물론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쉽진 않고 보통 환자분한테 자 어느 부분 더 통증이 심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퓨비심피시스 위쪽이나 왼쪽 퓨비심피시스 위쪽을 필요해 이렇게 눌러보시고, 눌렀을 때 아니면 이쪽을 부분 눌렀을 때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통증이 더 심하시다 그럼 이쪽이 퓨비심피시스가 좀더 앞으로 쏠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눌러보는데 양쪽 비교했을 때 환자분 어느 쪽 물론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 아 이쪽 좀 내려왔다 이런 느낌인데 좀 만약에 눌렀을 때 어느 쪽이 더 아프세요? 그러면 만약 이쪽도 아프다 그러면 이쪽 관절이 좀더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는 솔직히 이제 S2I 할수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여자 방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뭐 근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만져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 파트의 팔페이션 해주는데 통증으로 이 환자가 틀어졌다 안 틀어졌다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찾아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올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쏠렸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 말씀드리냐면 우선은 성기를 조금 위로 올려서 손을 잡고 계시라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꼭 사실 이걸 하기 전에 꼭 여쭤보는 게 생리를 하시나 안 하시나 합니다. 생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생리하시는 기간인지 아닌지 꼭 처처 물어보시고요. 그런 다음 촉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환자 상대로 해보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제 교정할 때도 필웨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손을 잡고서 이렇게 눌러주는 교정을 많이 합니다. 모빌라이제이션 많이 해주고 이쪽도 I2S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S2I 할 때는 저는 솔직히 환자의 다리를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리고 떨어지면서 약간 티슈 슬릭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쳐주는 건데 그런 모양들은 우선은 나중에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걸 보여드릴 테고요. 이걸 하시면은 하루 이틀은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환자한테 꼭 치료 끝난 다음에 안 움직이던 부분이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좀 아프실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은 환자가 아플 줄 알고서 아픈 건 한 건 없는데 좀 그래도 이해가 되시는데 만약에 아플지 모르고 있다가 밤에 와서 아프시면 나 여기 중요한 부위인데 아프네? 치료받고 뭐 치료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 많이 제공을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모형 상대로 했으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 상대로 한번 이 pubic symphysis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모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다가갈 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훅 만지고 되면은 제 남성이기 때문에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배꼽에서 쭉 가운데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뼈가 있는데 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찾으셨죠? 자, 손을 짚어보실까요? 네, 여기 제가 잠깐만 손 좀 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PPPS를 촉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살짝 만져보더라도 예민하고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촉진할 때도 되게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느낌에서는 지금 앉았을 때는 왼쪽 피부 심패스가 앞쪽으로 더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잠시만 제가 살짝 모를 테니까 평소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놓죠. 1번, 2번. 어느 쪽이 더 아프시죠? 자, 그러니까 1번, 2번 한 게 뭐냐면 1번을 오른쪽 눌러보고 2번 왼쪽 누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어느 쪽이 더 불편하신지 제시한 다음에 그럼 2번 더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위로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제가 우선은 왼쪽 PPPS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져 너무 좀 느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I2S를 만져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눌러볼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I2S 해서 자, 1번. 그러니까 지금 I2S는 이제 이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환자 오른쪽 오른쪽은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PPPS가 지금 보면은 환자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건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서 스프레이 파트를 만져보실 때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PPPS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위에 스피리에 더 아픈 게 맞겠죠? 네,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됩니까? 해보시고 진짜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지 보시는데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1번 자, 지금 환자분께서는 이제 위로 할 땐 둘 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일들이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는 이 앞쪽이랑 밑에 쪽과 다르게 소프티셔트가 상당히 많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었을 때 대부분 같이 아프다고 할 때 많은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왼쪽 오른쪽에 PPPS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아파요. 그럼 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쪽 왼쪽에, 이렇게 환자, 죄송합니다. 환자 오른쪽에 피비신테시스는 내려가 있고, 왼쪽에 피비신테시스 앞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저희는 앞으로 밀어주고,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보통 저는 손가락을 거의 대고, 그 위에 손을 올립니다. 자, 이쪽 손 같은 경우는, 자, 환자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1번이 아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번은 제가 이제, 여러분, 왼쪽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1번을 먼저 해본 겁니다. 자, 여기서 올리는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자, 바지 좀 할게요.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바지 조금만 올릴게요. 엄지손가락이 여기서 딱 해서 움직이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PPPS VR 위에는, 소프트티슈가 있기 때문에 티슈 슬랙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티슈 슬랙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살짝 이렇게 M2L로 밀어주시고, 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밀 거니까 사실 살짝만 L2M,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셔도 돼 해서 필요해를 한 상태에서 딱 고정시키고 제 손가락, 제 손가락을 여기다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제 손바닥을 위로 올립니다. 올려서 여기서 천천히 쉬버링이라고 그러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게 누르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나아요. 이래도 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환자 오른쪽에 피비스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를 딱 하신 다음에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약간은 L2M으로 바깥쪽에서, L2M 맞죠? L2M으로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손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쪽 반대 손가락, 이 손가락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올려주는 거에서 이렇게 위로 쉬고 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1번 비슷하세요? 아니면 더 아프세요? 비슷해요. 1번, 2번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만져서 이렇게 양쪽의 차이가 좀 줄어들든지, 왜냐면 파이브로 카트리지 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티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게 딱 굳어있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힘으로 처음에 무조건 강한 힘으로 가지 마세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도 가능한지를, 그래서 약한 힘으로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PLA나 ALP나 I2S고, S2I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2I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경우냐면, 제가 밑에서 I2S를 뭐 앉아보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아프다는 걸 양쪽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S2I를 해봤으니 조금 양쪽이 차이가 나는 게 좀 느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꼭 S2I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S2I를 해주셔야 된다 치면은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은 100% 소프티슈 때문에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누워있어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 조금 더 옆으로 오시겠습니다. 테이블 쪽으로 오시게 한 다음에 이쪽 다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몸을 조금 더 이쪽 오시고, 그러니까 비스스 로테이션이 안 되게 한 상태에서 제가 다리로 우선은 이 환자를 받쳐줍니다. 왜냐면 놓으면 턴이 떨어질 거니까 좀 받쳐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다리가 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 피비 심파시스의 그 슈페리어 파트를 S2I로 잡고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소프트 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때도 될 수 있으면 회전을 많이 주진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버텨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쪽 다리를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히 떨어뜨리면 환자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사실은 환자가 발이 좀 덜 닿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발이 낙받아 다 있으면은 어쨌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S 타이로 이렇게 눌러주신 식으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